일단 저는 개인적인 일로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금 이제 제 동생인 한 명이 있는데, 네. 예, 저는 왼갓 일에 흥미가 참 많습니다. 근데 네. 동생은 흥미가 하나도 없어서 말고 네. 걱정인데, 인생 사는데 흥미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놔둬라. 지 인생 지가 알아서 살 거니까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다섯 가지 이런 경우는 조금 신경을 써야 돼요. 첫째, 남을 때리거나 죽이는 거. 네, 안 돼요. 남의 물건을 뺏거나 훔치는 거. 세 번째,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하는 거. 거짓말하거나 욕설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술 먹고 취해서 행패 피우는 거. 요 다섯 가지를 제외하고, 즉 첫 번째 뭐예요? 남을 해치는 거. 두 번째는 남을 손에 끼치는 거. 세 번째는 남을 괴롭히는 거. 네 번째는 말로도 남을 괴롭히는 거. 다섯 번째, 술 먹고 남을 괴롭히는 거. 이렇게 남을 손에 끼치거나 해치거나 괴롭히는 거를 넌 금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걸 제외하고는 그 사람이 뭘 하든 가능하면 간섭하지 말고 내가 뭘 하든 남한테 남의 말에 별로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당당하게 살고 다른 사람도 당당하게 살도록 도와줘야지. 이렇게 너무 인생에 남의 인생에 간섭하는 거는 간섭받고 간섭하는 거는 이 자유롭게 살게 되어 있는 우리 존재에 대해서 이거는 잘못된 방향. 그래서 인생이 어떠냐? 늘 이렇게 속박받고 사는 거. 그러니까 엄마들은 막 자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주고 죽겠다고 하는데 예,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또 엄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래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도 이렇게 서로를 괴롭힐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뭐냐? 지나친 간섭은 우리 인생을 서로 속박하게 된다. 그래서 그 문제는 막 그 특징을 이해해야 돼. 내가 온갖 것에 관심이 있는 게 꼭 좋은 거고 이것저것 관심이 없는 게 꼭 나쁘다 이렇게 단정하면 안 돼.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 난 관심 많은데 니는 관심 적구나. 난 음악 좋아하는데 니는 음악을 별로 안 좋아하구나. 난 음식 좋아하는데 니는 뭐 음식에 대해서 별로구나. 나는 운동 좋아하는데 니는 운동에 별로구나. 그거는 나쁜 게 아니라 서로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별로 딴 일에 관심 없더라도 내 후배면 내 후배로서 존중해줘야 돼요. 내 동생은 내 동생으로서 존중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존다. 이거 다섯 개 들어가야 안 들어가야? 저 학생이 아까 막 몇 개 졸던데 이 수업에 방해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이건 야단치면 안 돼. 그런데 수업 시간에 졸면 그 사람 손해가, 그 학생 손해가 아니가? 손해니까 선생님이 뭐 니야 이래 살든 저래 살든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나 부모는 자식이 손해보는 거 깨우쳐줘야지, 그지? 일어나라, 깨우쳐줘야 돼. 야단하고 깨우치는 건 틀려.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안 하는 거는 남을 손에 끼치는 건 아닌데 자기한테 손해가 손해 아니가? 자기가 자기를 손에 끼치는 거예요. 이거는 나쁜 짓이 아니고 어리석다 그래. 뭐라고? 어리석은 거는 야단쳐야 되나 깨우쳐줘야 돼. 깨우쳐줘야 돼. 깨우쳐줘야 된다. 근데 이 어머니들이 깨우쳐주는 것과 야단치는 것의 구분을 못 해. 그러면 수업 시간에 옆에 애하고 계속 이 속닥대고 얘기한다. 이거는 남의 수업에 방해가 되나 안 되나? 그 이거는 남을 손에 끼치는 거에 들어가는 거. 그 이거는 내버려둬야 되느냐? 아니요. 그건 중지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말할 자유가 있지만은 다른 학생 공부를 방해할 자유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두 번 주의 줬는데도 계속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 마당에 가서 놀아라. 이렇게 내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네가 얘기하는 건 좋지만 다른 사람의 수업을 방해할 권리는 없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졌다. 남한테 손에 끼쳤나 안 끼쳤나. 아, 복을 지었어. 다른 애 성적 올려줬잖아. 이건 굉장히 칭찬해줘야 될 일이야. 어이구 훌륭하다. 네 성적을 내려가지고 다른 애 성적을 올려줘서 복 지었다. 그래서 이게 야단칠 일은 아니에요. 엄마들도 잘 들어. 성적이 나쁘다고 떨어졌다고 야단치면 안 돼. 그러나 이거는 자기가 자기한테 뭐를 끼친 거다? 손해를 끼친 거니까 깨우쳐줘야 돼. 깨우쳐줄 일인 거와 야단치는 거는 서로 다르다. 그래서 그 동생은 야단치면 안 돼. 나쁜 게 아니야. 다만 다를 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조금 자기가 연구를 해봐야 돼. 그러면 세상에 무관심인 경우는 두 가지야. 하나는 좌절했거나 아까 학생처럼 뭘 해보려다가 좌절했기 때문에 지금 좀 실에 빠져 있거나 안 그러면 약간 이 우울증 같은 게 있거나 그래서 이렇게 만사가 귀찮은 경우가 있어. 그럴 때 야단치면 안 돼. 자꾸 그때 정신만 똑바로 차려라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가만히 보고 그 상태를 점검을 해서 만약에 약간 우울증 같다 싶으면 무기력하다 싶으면 전문가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이상이 없으면 그냥 특징대로 놔둬야 돼요. 그러면 약간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빠져 있겠다 하면 치료를 받아야 돼요. 누군가 옆에서 지켜보고 조기 발견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약간 좌절해가 있으면 어때요? 약간 격려가 필요해요. 아까 학생처럼 시험 떨어진 거 별로 중요 안 하거든. 근데 그게 집착해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지금 학대하는 거거든요. 좌절이란 게. 그럴 때는 너 괜찮은 애야. 이렇게 격려를 해줘야 돼. 그러지 그걸 나무래거나 이러면 안 된다. 근데 특히 자기는 고3이니까 자기 공부가 중요하지. 지는 거기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내 수능 쳐놓고 신경을 쓰세요.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